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공기가 공기 중에 20%가 산소이고 그리고 중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제가 말하는 특정화할 수 있는 특정하는 부분입니다. 특정하는 게 깨지면은 chaos, 그러니까 공기가 일어나요. 그러니까 긴데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저는 MBTI는 존재하고 분명히 법칙이 있습니다. 테스트가 잘못된 것 뿐이지 MBTI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뭐 케바케고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냥 그러니까 기왕 마일스하고 브릭스란 모녀가 그 모처럼 대단한 성격 분석 이론을 정말 기똥차게 했더라고요. 보니까 저는 그거를 와 기가 막히게 했어요. 걔네 둘이 그렇게 시스템화 시킨 거니까 제발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MBTI를 맹신하고 정말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이거는 제대로 검사가 안 돼서 잘못될 수 있는 뿐인 거지 제대로 검사가 되면 이거는 확실한 그 빼박인 그런 시스템이에요.